방서희 형이 저기 누구한테 노래 한 곡 듣고 싶은지 한번 먼저 한번 이야기해봐요. 홍시 씨야, 한경아 씨야. 우리 또 홍시. 여기는 한경아 선생님은 노래 강사예요. 노래 강사님이세요. 네, 우리 네. 주부들을 가르치는 노래 유명한 노래 강사 선생님이에요. 아무나. 왜? 나는 왜 쳐다봐? 아, 국장님 노래 듣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. 그렇죠. 국장님 노래 듣고 싶다고. 아, 그렇습니다. 아, 네. 세희가 아니 방세희 양이 왜 나를 지목했어요? 아니 지목했으니까 노래 먼저 할까요? 아, 그렇죠. 아, 그래요? 그러면 저도 좀 네. 느린 곡을 하겠습니다. 네. 저 나훈아 노래 내 삶의 눈물로 채워도. 아, 다 좋은 노래 하시네요. 몰라요. 한번 들어봐. 네. 내 삶의 눈물로 채워도. 이 노래도 좋습니다. 여러분. 비 오는 날 듣기에는 딱입니다. 네, 방서희 양이 신청하신 내 삶을 눈물로 시크릿 가수님의 채워도. 노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. 강아니 너를 그리워하지만 어쩌다 너를 잊기도 하지. 때론 너를 미워도 하지만 가끔은 눈시울 적기도 하지. 어쩌면 지금 어딘가 혼자서 나처럼 전화를 볼지도 몰라. 초저녁 작게 빛나는 저 별을 나처럼 보면서 울지도 몰라. 리리리리 못 잊을 같아 너를. 노래 좋지? 네. 인연이라는 만남도 있지만 숙명이라는 이별도 있지. 우리의 만남이 인연이었다면 그 인연 또 한 번 너였선 좋겠어. 어쩌면 우리 언젠가 또 다시 우연을 핑계로 만날지 몰라. 내 삶의 전부 눈물로 채워도 널 기다리면서 살는지 몰라. 리르르리 리르르리 어머나 평생을 못 잊을 같아 너를. 르르르리 르르르리 아마 난 평생을 못 잊을 같아 너를. 르르르리 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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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못 잊을 못 잊을 못 잊을 못 잊을 같은 너를. 감사합니다. 들어주셔서.
황현성 국장님 눈물 좀 닦으세요. 아 눈물이 났어. 나 눈물 났어. 오늘 감정이 제대로 되신 것 같아요. 아우, 정말. 아, 아니 이제 우리 그 저 방석이 형이 신청했으니까 감상 소감 좀 이야기해야지. 예, 감상 소감.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좋아가지고 이 노래하고 엄청 잘 어울리시는 완전히 최고의 칭찬이에요. 정답이에요. 정답. 아니, 표현도 그렇게 아, 잘해요. 아니 표현이 진짜 이거. 아, 그러게요. 아니 뭐 심사위원 따로는 없네요 정말. 아, 첫째는 사람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네.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말을 가지고도 짱이야 짱. 아, 뭐 잘해. 아, 좋다 그죠. 오늘 국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들어 이렇게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서희 양이 너무 잘해가지고 국장님이 더 막 잘해야 되겠다 오늘. 그래서 제가 오늘 그, 좀 어바가 많았어. 그러니까요. 아, 액션이 정말 액션이 그 깜짝 놀랐어요. 교수님께 네. 제가 저 건의 좀 드리는데 네. 우리 국장님을 좀 노래교실에 한번 초대를 하면 어떨까요? 아유, 난감해하시죠, 선생님. 아, 난감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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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뭐. 아니 굉장히 재밌을 것 그러니까요, 같아요. 그러니까요, 놀러 오시면. 제가 봤을 때 인기 짱. 네. 짱 한번 좀 제가 놀러 가겠습니다. 가세요. 네. 자, 우리 방수이하고 같이 나가면 네. 진짜 이 히트 치겠다. 아우 정말 히트 치겠다. 노래교실에. 아 자기 저 신곡 놓으니까 한번. 좀 노래교실에 이제 다녀야지. 네. 아 아저씨와 같이 다닐까? 맞지 못했네. 야, 그러니까요. 대답이 막 한 방에 확 시원하게 안 나온 것 같아. 서희 양이 글 좀 읽어. 서희 양 글 좀.